십자가지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고 구원 주고 천국 주고 행복 주고 아멘 하시거나 지금 이때 타이밍이 딱 맞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 대화의 소재와 주제가 테마가 뭐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서 뭐 잤다고도 기절했다고도 뭐 이렇게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광경을 볼 때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 저 바다에서는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저 어디 가서 같이 식사해야 되면은 또 이렇게 잡수시는 거예요. 같이 잡수셔야지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전능하신데 안 잡수셔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저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나 교회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은 너무나 신령하신 그런 분 같아서 뭐 화장실도 안 간다, 뭐 밥도 안 줘준다 그런 분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는 전혀 저 땅, 산 아래에 있을 때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 성회에 예수님의 다른 모습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새것 발견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기쁩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좋다 어떻다. 배부를 때마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발견하는 재발견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일까?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에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선택 아까 나의 살던 고향 그 노래 말미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네. 바로 우리 에베소서 나오는 선택에 대한 교리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짧은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시작이지요. 몇 뒤에 8시 반까지 내지 40분 정도까지 할까요? 예. 시작할 무렵이 그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쭤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미련스럽게 아무리 좋아도 오래가면 안 되니까요. 제가 시간 조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여왕을 알아봤더라면 그 여왕을 내 집에 모셨다는 행복이 넘쳤을 거죠. 못 알아보는 바람에 그나마도 찢어진 우산이나 하나 빌려주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 주님께 주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주님이 무슨 노숙자입니까? 홈리스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 곳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노숙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내 기쁨의 뿌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잘 모시려면 알아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점검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할 권리 주신 것 향유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됐을까? 1절 말씀 우리 PPT 한번 확인해 보면서 1절 말씀 시간표를 재발견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주목해볼 말 8일쯤 되어 시간표 재발견이라 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것을 볼 자들도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 많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 자기를 예수님을 말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현재 지금 왔고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때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때로 본다면 그것일 것이고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럼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말한다면 이미 와 있으니까 이미 다 봤고 그런데 또 새로운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그 말씀 바로 하시고 8일쯤 되어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6일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누가는 의사 누가는 왜 8일쯤이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1점 1획이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수를 하거나 아 누가는 조금 실수를 했나? 6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태가 실수를 했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 우리가 만으로 우리나라 나이가 있고 여기에 뭐 만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나이가 있고 그래서 몇 살이다. 그러면 하나 더 보탤 수도 있고 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고 이러면은 나이를 그냥 하나 보탤 수도 있죠. 며칠쯤? 그래 쯤이라고 했잖아요. 다 같이요. 8일쯤. 성경에는 신학적인 성경의 히브리적인 말에 히브리의 말에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을 게마트리아 숫자에 대한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뭐 알파벳에 그 수치가 다 들어있듯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까지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8일째가 새로운 첫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첫날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날은 죽으신 지는 3일째 날인데 창조 원리로 보면은 8일째가 됩니다. 노아 물 심판이 끝나고 그들 다 쓸어 없애버렸는데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입니다. 8 식구였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8자 우리가 말하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8자 개념도 8 글자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8자는 8 글자 생년 월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팔자가 펴지냐 팔자가 뭐 달라지겠느냐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생년월일이 바뀐 것이잖아요. 육체에 생년월일이 있지만은 호적에 있고 뭐 주민등록상에 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날은 사실상 내 생명 육체의 생명도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날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팔자가 바뀐 것입니다. 험한 팔자, 내 팔자가 왜 이래서 정말로 이미 나도 팔자가 정말 이렇게 어려웠는가 아니면 뭐 한국에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힘든 것을 팔자가 어떻다고 말을 하는데 이 팔자, 이게 8이라고 하는 이 게마테리아 신학적인 의미의 수치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부활 새 출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을 꼼짝달싹해서는 안 되는 율법적인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 날은 가만히 하나님만을 높이 그 안식일의 개념은 대단히 깊지만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제 8일째가 되는데 8일 날은 새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날입니다. 엄청난 이 물심판으로 살아남은 것이 8 식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우연 아닙니다.
그 여덟 식구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3일이지만 창조의 시작으로부터는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새 출발시키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영적인 새 출발, 이 지역의 새 출발, 이 도시의 새 출발, 우리의 가정의 새 출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누가복음 9장 28절은 지금 본문이고,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너희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27절 다음에 말씀한 것이 지금 말씀하는 2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 그 임재는 그 사전에도 역사하셨고 오순절날 그게 임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은 인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보낼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때의 변화산에서 이것을 기억을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서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지금 이 장면을 고백하면서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고, 베드로도 이 세상에 떠나갈 때가 이제 가까워 오고 있는, 순교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벌써 그 이전의 일이고,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박해를 이기고 참고 견딜 것을 말씀해 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무엇입니까? 재림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재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열두 제자들 중에 재림 본 사람 있습니까?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요. 2000년 이상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림의 퍼포먼스, 사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이 시간차가 도대체 재림 때는 아직도 내일 오실런지 오늘 밤에 오실런지 100년 뒤에 오실런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시점에서 보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해같이 이어진 그 영광의 모습, 세상에, 마가복음 보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세탁기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봄 세탁기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세탁기로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산에서 보았는데, 재림의 광경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된 건가? 시간이 아직도 오시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앞당겨서 본 것입니다. 가브리에서 봤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가브리에서 미리 본다면은 우리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고 몸바치는 것도 불사할 수 있고, 베드로가 결국은 거꾸로 나를 달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뭐 그렇게 이렇게 똑바로 매달려 죽겠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아무리 잘나가고 성공한 것 같아도 뿌리를 살펴보고 근원을 알아보면은 눈물겨운 인생에
그런 고통과 아픔들, 상처들, 괴로움들, 가시밭길, 넘어야 될 산, 건너야 될 강물 많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디고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현재의 시간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지금도 빨리 달려오고 싶어서 그러나 수많은 영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곳에 말씀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 바라보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견딥니까? 뭔가 능력해야 아니면 성공해야 아니면 뭔가 갖출 것 갖춰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인간관계가 훌륭해야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똑똑히 바라볼 수 있고 분명히 바라보고 내 영혼이 총이며 중환제쯤 벗고보니 재림하시는 영광의 예수님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태양같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보다 더 밝은 모습이 내게 밝히 보이도다. 보이니까 견딜 수 있고요. 보이니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생의 시간표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일의 타이밍 기도의 종말론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 신비함을 발견했습니다. 29절입니다. 짜렁짜렁하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짜렁짜렁하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또 그 다음이요.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다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그 당시로 베드로가 살아있던 당시로 엘리야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모세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았고 엘리야는 승천했고 그런데 왜 거기에 왜 등장했습니까? 귀신입니까? 뭐 어디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 말하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 귀신, 죽은 영혼이 귀신 돼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 한번 가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가는 것이고 절대 돌아올 수 없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나타났어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깊고 놀랍습니다. 모세 율법이잖아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거기서 보았습니다. 처음 본 것입니다. 처음 들은 것입니다. 아, 놀라운 것.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등장하고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그때 있던 사람이고 이전에 그 다음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던 그 모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다는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별세하실 것, 예수 십자가 얘기입니다. 초점은 십자가입니다. 별세하실 것이니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8일째니까 부활을 말하고 있고 재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발견한 것, 가치관 재발견입니다.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베드로도 큰 집,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문화시설 왜 그런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 꼭대기가 그렇게 좋은 이유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새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구약과 신약의 만남 속의 엑기스. 한양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수십 가지를 넣고 물 살짝 붓고 다리는 걸 전혀 장작 불 떼듯이 막 떼면 안 됩니다. 은근한 물로 술 고아됩니다. 고아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 가지고 물렁물렁 해졌을 때 거기에 이 삼배 조각이나 이게 응성성한 배에 넣고서는 이렇게 나무 막대기 두 개로 이렇게 짜면은 아주 좋은 보약이 되든 좋은 한약 나오잖아요. 주의 십자가로 짜면은 성경의 구약의 피가 나옵니다. 아멘.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을 짜봐도 피가 나오고 이 두 가지로 십자가로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피비린내를 맡을 줄 알면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냄새가 느껴진다면 코에 막 물씬 물씬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성경이 보인 것입니다. 성경이 재발견돼야 됩니다. 아 이거 성경 재밌다. 아 이거 뭐 옛날 얘기거리나 되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인들은 그 정도의 것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로 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십자가로 풀고 부활로 딱 따져봐야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가치관 예수님이 이제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저 세상 가면은 욕하고 흉보고 저놈이 뭐 하던 놈이다 어쩌다 막 욕하고 이런 거 박해도 많고 힘들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그래서 피하시기도 하고 숨기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서 그 정도 선한 일 보니까 훌륭하신 분인데 죽이겠다고 하고 박해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굶어야 되고 때로는 풍랑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지경을 만나다가 산에 오니까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을 걸어도 걱정 없습니다. 그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승리와 성공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있습니다. 경제도 들었습니다. 정치의 안정도 있습니다. 교육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모든 것을 앞세우면 거기에 비극이 초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역사 속에 예수님의 냄새와 예수님의 입김을 다 빼버리면 이 역사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여기 오면 기분 좋은 게 뭐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가 자주 나와요. 일본도 자주 가봤습니다. 일본도 매년 가고 뭐 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일본 그 선교 일 때문에 그 아오모리 지역을 또 방문을 해서 선교 집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다가 가뭄에 폭나듯이 하나 보이면은 야 교회다 하면은 또 이상한 교회야 또. 조금 이게 교리가 이상하고 수상한 너무나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는 러시아를 또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그 러시아에도 교회가 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대놓고 공산치하에 있던 나라라 이제 조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 좀 보입니다. 중국 교회 가도 교회
잘 안 보입니다. 지하로 숨어버리고 요즘은 자꾸만 박해가 심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중동에 가면 더욱 그렇고요. 여기는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는데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저변에 이 인식이 되어 있고 그 어떠한 가치관이 이게 인프라가 되어서 자리 잡고 있구나. 역사의 의식 속에, 삶 속에, 경제 바탕 속에, 모든 삶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은 것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이 계속 역사의 유산으로 물려가게 되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넘겨주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조상이 너무너무 안 주셔서 옆사람과 인사하기가 참 불편하네요. 한 번만 더 보시고요.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꾸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것이 싫어서 불편하시죠. 그냥 하십시다.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조사원이 했는데 좋다. 심히 좋았더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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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 다 하모니 이 패키지로 두고 보니까 다 좋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을 그렇게 했더라면은 좋다 이렇게 했는데 좋았더라 번역상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좋았더라 딱 할렐루야 프레일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이제 드디어 재발견 34, 36절인데 좀 짜릉짜릉하게 읽어보실까요? 예,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 말한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다 같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믿음 생활이 뭘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뭘까? 내 이 액션이 예수님만 드러내고 소문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성공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게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소원풀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성공시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에 되게 하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기에도 제가 뒤에 8절까지인가 10절까지인가 가사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뒤에 등달아서. 그런 거 가사 붙이고 한다고 뭐 저작권이나 이래서요. 저희 교회 아예 저작권협회에다가 회비 다 갖다 정당하게 내고 그냥 탔습니다. 그거 내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협회에 다 등록이 된다. 왜냐하면은 그 가사 속에 제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작은 소박한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과 여러분의 충성심에 못 미치지만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용서하고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교회 생활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내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일등 주인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죠. 할렐루야. 감히 어른 앞에 제가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장로님이 주인은 아니시지요. 권사님이 주인도 아니시지요. 집사님도 아니시지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 아무리 충성하고 애를 써도 주님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찬양을 했거나 우리가 이 지금 예배드리는 곳으로 이사했을 때 어떤 그 장로님 가정 식구가 다섯 명이 찬양대를 막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다섯 명이
딸도 있고 뭐 사위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목사님 우리 식구들이 다섯 명이나 찬양대 하게 됐어요.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슬쩍 물었어요. 장로님 대통령이 말이에요. 사람을 불러다가 써주면은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쓰임을 받는 자가 내야 됩니까? 대통령이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쓰임 받은 자가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장로님 가정이 다른 데는 한 사람 쓰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섯 명이나 여기에 찬양대 앉아서 찬양하니까 내셔야 되겠네. 막 이사해서 식당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본당 공사가 들깐나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실입니다. 아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 주에 이 막 시설들이 아직도 뭐 진행 중에 있어서 라면을 막 몇 박스 가지고 와서 등대했어요. 우리 저희 교회는 주일날 되면은요 식사를 늘 하고 있는데 잔치가 지나갔거나 결혼식을 했거나 장례가 지나갔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결혼하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갑 지나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무슨 합격을 하게 해주셔서 하면서 그날 점심을 그분이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에게 대접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것이 제가 거기에 간 교회 간 지가 32년째인데 32년 동안 전통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받아먹는 사람도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값을 내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이고 또 그분이 대접하는 것인데 돈을 내고 사먹는다는 것도 모양이 안 되고 그런데 봉사정신을 가르치고 또 섬기도록 알려주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내기는 내도록 했어요. 얼마를. 이전에는 1,500원. 지금은 쿠폰을 만들어서 2,000원을 내는데 식비, 식권이 아니고 토요일마다 150명에서 200명씩 저희 교회 지금 거의 30년 처음에 갔을 때 한 두 회 정도, 몇 회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한 30년 가까이 노숙인들 매주 저희 교회에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막 자고 넘쳐서 이 멤버십 카드를 발행버렸다니까 다 못 들어와서 그때는 뭐 만 원도 주다가, 5,000원도 주다가,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지금 오면은 그것을 여비로 드립니다. 아침 되면은 토요일 날 그분들이 와서 예배 진행을 해요. 설교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성도들이 내는데 나는 그 성도로부터 전신 대접을 받으니까 이 2,000원은 노숙인들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거기에 써놓기를 2,000원, 전에는 1,500원의 행복. 이것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베푸는 게 아니다. 감히 하나님께서나 베풀지 내가